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한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유태롭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거쳐가면서 이제야 뭔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공동선언을 내놓았는데 그것의 핵심 포인트 역시 제대로 짚어가고 있더군요. 그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 밑에 사진도 함께 보십시오. 오산 공군기지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핵에는 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핵정치학, 그 관련 학자들의 동일된 의견은 핵은 오로지 핵으로 제압할 수 있다. 오로지 핵으로 억제할 수 있다. 뭐, 대화로 평화가 보장이 된다고요? 인류 전쟁사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공산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실력의 5배, 10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공산주의자들의 그 음험한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바이든 회담의 최대 성과는 그동안 곁길로, 샛길로, 뒷길로 한참 벗어나 있었던 한국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정책들이 드디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재래식 무기도 쓰겠다. 미사일도 쓰겠다. 거기에 핵도 쓰겠다. 핵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방어 역량을 쓰겠다. 문재인 정부하고의 공동성명에 보면 그냥 사용 가능한 역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핵 그걸 맨 앞에 딱 적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 혈맹 중에 혈맹이지요. 이미 공산화돼버린 베트남을 빼고 한국 땅에서만, 아니 한국 6.25와 관련돼서만 미군 54,246명이 죽었습니다. 미군 전사자가 5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혈맹 중에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5만 4천 명. 미국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5만 4천 명이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다.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북한에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턱 밑에 여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태연자약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능라도 경기장에 가서 손 흔들면서 연설 한마디 하면 그게 마치 우리나라 안보를 보장하는 것처럼 동아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정상 북 핵 위협에 핵 대응 첫 명시 이래야 했었습니다. 동네 깡패가 아무 집 처마에다 대고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서 쏘아대고 미국의 서해바다 근처에 떨어지게 만들고 이 동네 깡패가 아무 곳에나 던지는 이 돌팔매질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돌팔매를 하나라도 던지게 되면 이 깡패의 팔이 부러지고 코가 부서져 버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은 중앙일보 안보를 넘어서 경제와 미래 한미 동맹 판을 바꿨다. 판을 바꿨다.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판을 바꿨다. 판을 바꿨다. 한겨레 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보란 듯이 한미 경제 안보 내세워 초밀착 초밀착 제2차 세계대전은 이 나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서유럽의 모든 나라가 비슷한 숫자의 이 군대를 보낸 미군도 포함해서 그런 지구촌 전체가 전쟁에 휘말린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6.25는 이 대한민국 단일국가 단일 영토 안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 단일 전쟁을 위해서 미군이 5만 4천 명이 희생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초밀착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으면 그 초밀착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랬던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푸틴의 그 독재 발자국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혈맹이요 동맹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 이런 초밀착 혈맹이 아니었더라면 중국과 북한의 저 엄청난 군사력 앞에 지금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것을 상징하는 사진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마주잡고 있는 저 손. 저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경제. 윤 바이든 북 핵 위협엔 핵으로 방어. 핵에는 핵. 벌써부터 든든해지고 네, 마음까지 예, 뭐
뭐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보란 듯이 평양의 김정은 봐라. 킬체인. 두뇌에서 동맹 강화 외친 한미. 킬체인 두뇌라는 것은 오산에 있는 공군 기지를 말하는 겁니다. 킬체인. 동맹 강화. 봐도 봐도 시원한 뉴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 안보도 경제도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중국 미스크라는 점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다. 크게 틀린 건 아니지요. 안보도 경제도 미국이다. 중국 리스크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까지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뭐 중국. 전략적 모호성 어쩌고 저쩌고 했었지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아니다. 경제도 안보도 미국이다. 한미 글로벌 파트너 초밀착. 서울신문입니다. 핵에는 핵, 공동성명 첫 명시, 북핵 위협의 초강수. 국민일보. 핵에는 핵, 공동성명 첫 명시, 한미 관계 전면 리셋. 리셋. 원래 컴퓨터 용어죠.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몰아내고 새롭게 설정하는 것. 기존에 있던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덮어서, 아니면 처음부터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 이게 리셋입니다. 리셋. 한미 동맹이 전면적으로 리셋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 핵에는 핵, 정상 간 첫 명시. 이건 무슨 뜻이냐?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중요 신문들이 일면 톱 기사로 뽑은 제목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북한 핵을 지금 핵탄두가 100기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그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위에 올라앉아 있는, 북한의 핵탄두가 한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핵 인질로 잡고 있는 그러한 매우 위험천만하고 이상스러운 상황이 지난 5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자각을 하고 그것을 리셋해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고 북한 핵을 어찌어찌 할 생각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대단히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미 동맹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었다는 기사를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